고마워해야지. 요즘 자식들 결혼시키면서 혼수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? 사람이 좋으면 좋은 줄은 모르고. 한마디만 더 하면은. 한마디만 더 하면 입에 테이프 붙인다.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 그 다음에는. 아, 어떻게 되긴 뭐 어떻게 됩니까? 그냥 찾죠. 에이, 그 찌꺼기는. 변해. 아이고 참나. 왜? 이런 노래 아세요? 무슨 노래? 첫날 밤에. 첫날 밤에. 첫날 밤에. 그냥 찾다. 썰렁하다 썰렁해. 아이고, 이 사람 참 이 사람 그만해 또. 에? 응? 내 애들 앞에서 온. 아 엄마 여기 애들이 어딨어요? 다 어른이지. 이 젊은 어른 늙은 어른. 응? 참나. 그만해 그만해 그만 마셔. 아 왜 그러세요? 놔두세요. 오늘 같은 날 안 마시고 언제 마시겠어요? 그럼요. 처형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시옵나이다. 아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술만 취했다면 그저. 뭐 엄마 내 숙초 뭐. 무덤에 가기 전에 못 고치는 병이지. 엄마. 왜 그래. 죄송합니다. 뭐가. 돈 못 벌어서.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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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소리 이놈의 소리 이놈의 소리 또 나온다 또 나와. 아이고 아이고 내가 속상해서. 아이고 참. 아이고 마누라. 왜 그래. 섭섭해. 넌 누구냐? 재민입니다. 재민이가 누구야? 얘 신랑이요. 송지의 신랑. 너 우리 지한테 잘못하면 안 돼? 예. 너 우리 지한테 잘못하면 나한테 죽는 거야 이놈아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너 말이야. 우리 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기가 막힌 딸인 줄 아니, 인마. 아, 이봐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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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물 마셔, 물 마셔. 너, 술. 아우, 예. 송서방, 진짜 술 그만해야 되겠다. 내버려둬. 어설프게 취해서 그러니까 더 마시고 자라고. 지방방송 아웃. 아, 왜 그러고 계세요? 같이 즐거워하셔야죠. 저기 어디 즐거운 놀이판이요? 아유, 여기 놔둬요. 내가 할 테니. 아유, 안 해요. 그냥 앉아 계세요. 아유, 지 딸만 고귀한 거 어디. 세상에 남의 자식들도 다 고귀하지. 저야말로 참 금이야 오기야. 금쪽같이 키운 자식일세. 따님, 제가요, 우리 지혜를요, 어떻게 키웠는지 아십니까? 한밤중에 자다가도 막 잠이 깨면 제가 그 젖병을 물렸고요. 자다 깨서 또 울면 제가 탁 안아주면 울음을 그쳤어요. 지혜미가 뭐 아무리 달래봐야 소용없고 그 누가 안아줘도 소용없었잖아. 내가 그냥 이 가슴에 콕 안으면 울음이 뚝. 제가 제 살바다 다 끔찍히 위하면서 키웠다 이겁니다. 아 그래 그랬었구만. 저 그런데 말이죠 형님. 얘 지혜가 어렸을 때 그거 고민형 있잖아요. 이따만한 거. 아이 길거리에 내다 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. 아 있지 있어 있어. 그걸 사달라는 겁니다 제가. 저런. 근데 말이죠.
제가요 그걸 사줄 수가 없었어요. 왜냐? 내 이 주머니에 돈이 없었거든요. 그래. 그 아이양한 골미냥 하나를 못 사주고 그걸 사달라고 그냥 딸기통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저 딸을 보는 이 아빠. 그래 그래 그 가슴이 찢어졌겠구만. 그래서 아. 제가 우리 지혜와 약속을 했습니다. 나중에 돈 벌면은 꼭 무지 큰 고민형을 사주마.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. 우리 지혜 그것도 대학 입학하는 날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? 아. 한 번만 더 들으면 백 번이다 백 번. 하여튼 그놈의 녹음기는 아주 닿지도 않아. 아이고. 마! 근데 네가 이마 그걸 장롱수고 처박아놔 이 자식아! 응? 야! 너 자냐? 네 엄마 주무신다. 그래 내일 보자. 잠깐만요 아빠. 네 아버님 저예요. 응, 새아기로구나. 고달할 텐데. 그래, 쉬렴. 네. 내일 찾아뵐게요, 아버님. 네, 안녕히 주무세요, 아버님. 신기하다. 뭐가? 네가 우리 아빠하고 아버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통화하는 게. 웃지 마. 난 지금 우울하단 말이야. 왜? 우리 아빠가 가요 없어. 하지마. 무슨 사업을 할 건데? 벤처 사업. 그냥 막연히 벤처 사업을 해? 이것저것 생각 중이야.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봤는데 오빠 돈을 벌려면 돈이 다니는 길목을 지키면 된다니까? 돈이 다니는 길목이 어딘데? 돈은 많고 머리는 빈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. 돈이 귀하다는 걸 전혀 모르는 젊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. 돈을 잘 쓰고 돈을 많이 쓰는 건 사랑으로 알고 인격으로 아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. 그럼 사치스러운 향락 사업을 해야겠네. 그럼 벤처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냐? 근데 너 자금은 있어? 응? 300만 원 있어. 저쪽에 둔 거. 야, 마음은 기특한데 돈 300만 원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? 어? 야, 그거는 뭐 구멍가게나 노점상 수준이다.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. 월드컵 때 리어커에다가 붉은 악마 티셔츠 신고 다니면서 팔아가지고 2억 번 사람도 있대 오빠. 그 배우들이 하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팔아서 돈 번 사람도 많고. 그래서 난 있지 오빠 그 만화 캐릭터 같은 거 그런 걸 해봤으면 하거든. 자네가 이제 바쁘냐고 알아서 하라고. 아유, 난 골치 아프게 왜 자꾸 사무실 가자고 그런가? 어? 나는 그 서류 같은 거 보는 거 귀찮고 나가 싫구만은. 아우, 참. 아무리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요. 저는 어디까지나 당신 아내예요. 당신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서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요. 저는 그냥 당신 대신 관리를 할 뿐이죠. 아, 참 깜빡했네. 저 집안에 있는 서류 몇 개에도 당신이 서명해 주실 게 있는데. 저... 아유,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가. 그냥 바꾸라고 알아서 하라고. 저 그러면은